조씨가 저 정신명당을 둘러보니 남자 청춘에 죽은 너그 사촌자가 되든 남자 새파란 청춘이 벌써 제일 먼저 들어온다. 누군지 알아? 삼촌이다. 어떤 그래. 남자가 그랬어. 내다. 나 청춘 남자 원앙 상사 조씨가정 정신명당의 원앙의 상사 인사해라 인연아 대신이다. 저래라. 저래라는데 왜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냐 인연아? 신이 아닌데. 왜 신이 아닌데? 내가 신이야. 그냥 귀신 아니에요. 증명해봐. 내가 그냥 귀신인지. 내가 네 눈을 통해서 꿈도 주고 예감도 주고 직감도 주고. 그만하면 신이지 뭐가 신이야. 인간 니는 볼 줄 알아? 이 선생님이 집에 와서 몇 마디 했다고 그 느낌대로? 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신은 아니지. 귀 신이지. 진짜로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고 이건 절대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사는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제 저집 다니면서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착을 하고 살게 된 게 종교단체 입양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호적도 만들고 학교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그분이랑 같이 지내다가 12살 때부터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꼈었고 날마다 가위를 눌리고 학교에서도 왕따도 심하게 당하고 힘들게 보냈는데요. 지금도 보이시나요? 요즘에도? 눈에 이렇게 사람 보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누군가가 날 저기서 째려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으면 머리에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잔지 남잔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눕는 순간 제 눈앞에 여자가 이렇게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바로 얼굴 위에서 흑백으로 보여요. 순간 한 1초? 순간 확 지나가요. 15살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자살 생각도 한 적도 있고요. 17살 때 어머니가 외할머니랑 찾아왔어요. 저를 이제 오고 났는데 이제 엄마도 형편이 어렵고 아버지가 저는 의붓 아버지고 근데 이제 집을 왔는데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술 먹고 싸우고 막 한 3개월을 같이 살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을 나왔죠. 저 때문에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닥치는 대로 뭐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장 먹고 잘 때가 필요한데 알아서 이제 구한 직업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미아리 장려촌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방한칸 얻을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제가 나와서 그때는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살았어야 되니까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청소부도 하고 뭐 술집에도 다녀보고 그렇게 20대를 보내는 중에 꿈에 항상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저를 쫓아와요. 죽이겠다고. 길고 되게 큰 칼이에요. 근데 그 남자 이렇게 들고 칼을 들고 저를 쫓아오는데요. 저는 항상 꿈에서 살겠다고 이제 죽어라고 도망을 가는데 칼에 등을 베이고 다리를 베이고 온몸을 베여요. 너무 많이 꾸고 20대를 보냈다고 해도 그리고 30대는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가서 살게 됐는데 외국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너무 안 좋게 사람들한테 엮여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요. 한 1년 전쯤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외국에서 이사를 가려고 그 집을 둘러보는데 천정 구석 쪽에 자꾸 눈이 가요. 보니까 누가 자꾸 저기서 날 째려보고 있구나. 항상 어렸을 때부터 느끼던 그 느낌. 그 똑같은 느낌이 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는데 순간 머릿속에 외국인 할머니하고 여자 꼬마의 여자애가 얼굴이 순간 딱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막 고함을 쳐요. 막 소리를 질러요. 당장 꺼지라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저도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들린 적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그 집을 도망 나왔는데 막 손발이 너무 막 정말 제 의지로 주체를 할 수 없게 막 달달 떨리고 한국에 오기 전 한 1년 전쯤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다시 온 게 2019년에 12월 달에 왔어요. 한국에 한 두 달 정도만 겨울만 지내다가 다시 외국에 갈 거로 하고 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 비행기 취소도 돼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를 이제 여기 있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우연히 그 무당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 참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내 얘기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나를 세가면서 무당 채널을 보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무당 선생님들한테 예약을 해서 점사로 보러도 가고 저 보고 어떤 선생님은 이미 신이 와 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나는 일반인이라 신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그러고 이제 혼란스러워 하다가 말았어요. 또 내 할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딱 안 보기 시작했고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꿈에서 꿨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무당 채널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료 점사 이런 그런 게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해서 갔는데 신이 너무너무 아기 때부터 와서 묵었다. 그치만 나는 언젠가는 무당을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 테스트를 한번 나가봐라. 뭐 신 테스트를 해보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당 그 신병 테스트 그거를 했어요. 그런 것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저는 3차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심장이 제 느낌에는 지 마음대로 뛴다? 두 명, 세 명의 심장이 막 엇박자가 나면서 뛰는 것처럼 신 테스트 받고 나서 뛴 건가요? 그 전에부터도 있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시작이 됐어요. 간혹 그런 증상들이 있었다? 예.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그래서 병원을 이제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 해봤어요. 심장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건강하다고 안 건강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약을 받아온 적도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가슴 두근거리는 증세가 더 심해지고요. 안 아프던 막 발이 이유 없이 양쪽 발이 정말 무슨 막 찌르는 듯이 도려내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기어다니고 짓눌리는 것처럼 아프고 그 짓눌리는 게 등 쪽으로 내려가고 작년 9월부터 아프다가 한 3월쯤에 어느 순간 딱 안 아프더라고요. 이 신랑이 3월부터 제가 안 아프고 며칠 있다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신이 안 받아서 이러는 건가 하면 또 혼란스럽고 몸에 막 두드러기도 엄청나요. 요즘에 매일 밤에 여자가 보여요. 어떤 여자냐면요. 한복 옛날 무슨 중전마마 무슨 마마 무슨 마마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게 무슨 마마지 자꾸 생각을 하니까 딱 순간 떠오른 게 호구마마. 찾아봤더니 무슨 홍역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막 밤마다 일어나나. 그리고 또 한 꿈은 어떤 할머니하고 하얀 소복 그런 걸 입고 할머니하고 어떤 남자애랑 손을 잡고 제가 깜깜한 방에 저 혼자 바닥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고 저보고 두 번 하고 갈게 그런 말을 듣고 또 꿈을 깨고 새벽에 이제 산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섞여서 한 다섯 여섯 명이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제 앞에 딱 앉아있는데요. 그 사람 뒤에가 바로 강이에요. 제가 그 강을 가는 길인데 중간에 있는 남자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삼촌이야. 이 사람 꿈 아주 20대 때 꿨거든요. 다시 나타나요 꿈에 요새. 그런 식의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게. 조시가정 정시 명당을 둘러보니 남자 청춘의 죽은 너그 사촌자가 되든 남자 새파란 청춘이 벌써 제일 먼저 들어온다. 누군지 알아? 삼촌이다. 어떤 그래. 남자가 그랬어. 내다. 그 후에 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본 적은 있나요? 선생님들한테?
예.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신을 받아야 된다. 네. 다른 선생님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저 주변에 있는 선생님을 하나 찾았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이 선생님한테 마음이 잘 안 간다 그래야 되나?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이 선생님한테 내가 신굿을 받으면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조금씩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보던 선생님 중에 이분이 가장 느낌이 너무 좋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영상으로 보는데 보면 설레요. 가슴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으신 거지? 부모님이랑 어려서 산 적이 없어서 부모님은 이제 화해를 하고 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만나서 이제 조상님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조상님들 어떠한 사연이 있는 조상님들이 있는지 어느 무당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는 해준 무당이 없어요. 나한테 어떤 만약에 뭐 조상이 와 있다면 왜 와 있는지 제가 신을 안 받아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해결을 하고 싶고 그래야 저도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운명을 가졌다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자기가 됐다 밀어주겠다고. 지금 가장 불편한 게? 가장 불편한 거요? 거의 금전적으로 뭐 큰 수술도 하긴 했지만은 한 번 아플 땐 심하게 아프고 그리고 또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바닥일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아지 키워? 네. 응? 네, 두 마리 있어요. 니도 못 사는데 무슨 개를 키워. 네. 뭐 집 사는 거야. 형편껏 사니까 뭘 할 수 네. 없는데 왜 여기를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귀신도 보고 느낌도 받는다는 아이가. 강아지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살아야지. 왜 개 위주로 살아? 개 위주로 살고 네 팔자 위주로 살아놓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상황이 있나 너가. 그게 갑갑한 거지. 나를 그래 신청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걸 느끼고. 부모한테 물어봐야지. 네 뿌리는 부모잖아. 너를 버렸든 잘못 키웠던 어찌됐건 뿌리 없는 나무가 있나. 부모가 제대로 못 살면 자식도 제대로 못 사는 것이고 네가 자식을 낳아도 네가 제대로 못 살면은 그 자식도 못 사는 거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진흙탕에서 연꽃이 핀다고 진흙탕에서 사는 삶이 하루아침에 평범해지고 하루아침에 남들과 똑같이라는 게 될 수가 없잖아. 이제 최근 들어서 무당집을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신에 관련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신을 받아라 뭐 어떤 무당은 아니다 너무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꿈도 심상치 않은 꿈들도 많이 꾸고요.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꿔요. 예전에 안 꾸던 거 할머니가 나온다든지 제가 무슨 누가 날짜를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든지. 무슨 날짜? 제가 예, 무당이랑 이렇게 어떤 한 방에 있는데요. 누가 저한테 오더니 2개월에서 8개월이 있는데 고르라고 그래서 제가 4개월에서 6개월을 고르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무슨 날짜인지는 모르고 무턱대고 고르 예, 예, 고르래요. 그럼 물어봐야지. 증명해 주세요. 왜 거기까지를 안 가고 언저리에서 다 멈추는데 그 꿈이 신의 꿈이고 신에서 주신 꿈이라며 신령님이 계시다면 네가 네 입을 통해서 나한테 공수를 줬잖아. 신에서 이제는 다 찬 것 같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도록 네가 방법을 일러달라. 거기까지 갔어야지. 증명해달라. 그걸 화답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었어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고 또 거기서 멈추고 네. 또 다른 또 무당집을 가게 되고 네. 왜 그래? 결론은 저에게 무슨 지장보살 이런 신이 있다 그러고 그 증명을 해내라 해야지. 왜 그런 말도 못하면서 증명을 해야 신에서 접으라든지 귀신이 접으라든지 조상이 변복을 해서 그런 건지 뭐 어땠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얘기를 확실히 안 듣고 이제 그러니까 신이 없다 쪽보다 있다 쪽을 더 많이 듣게 되고 신은 다 있다. 여기 PD도 신 있고 크리스천들도 다 신 있다. 몸주 신. 꿈 잘 꾸고 촉이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신감이냐. 그건 아니다. 저는 받아야 되는 신이라고. 신에서 너한테 그 직위를 줬다면 이때까지 10대에서 내일 모레 50이다. 50대까지 왜 이제 찾도록 놔뒀을까? 왜 명기, 양기가 다 빠지고 어쩌지 못하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신이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난 신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영도 철도 모르고 깨끗할 때 오는 것이지 벌전이 디룩디룩 쌓여있는데 거기에서 온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보이고 들리고 아프고 안 아프고 신감 자체를 없애주고 나면 평범한 삶을 살겠냐는 거지. 꽂혀있고 빠져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러니 네가 만든 신에 네가 빠지는 거야. 벌써 어릴 때부터 그 가물에 절밥에 기도에 벌써 맛을 봤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없어질 리가 있겠나. 네 부모의 뿌리도 모르는데 네 조상의 뿌리도 모르는데 어떤 신? 신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나? 내가 지금 네한테 질문을 할게. 첫 번째는 정말 신이었던가? 너한테 어떤 조상이 들고 어떤 귀신이 들고 어떤 야합이 들어서 너를 목 잡아서 평생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가? 네. 세 번째는 어떤 벌전이 있어서 살아도 삼목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벌들이 많이 뻗쳐서 있는가? 벌 다 벗겨주고 신하라고 떠밀려 놔도 그릇이 안 돼서 못하고 쪽박차는 애들이 수천만 명이야. 그렇대? 그렇대냐고. 왜들 꿈을 꾸지? 네 영혼과 네 마음이 그쪽으로 다 끌고 가는 영가가 누굴까? 그걸 먼저 밝혀라. 몰입을 하고 꽂혀가지고 그거에 내가 14살 때부터 살아온 것과 모든 걸 접목을 시켜서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난 어려서부터 왜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을까? 아, 나는 왜 이래야 될까? 왜 귀신이 보일까? 왜 아플까를 다 여기에 접목을 하는 거야. 신의 기운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철저한 계산 속에서 오는 거야. 제자의 노력과 그릇도 돼야 되고 사주도 있어야 되고 조상이 닦은 공로도 있어야 되고 조상을 닦아주본 적이 있나? 이 조씨 집안의 벌전 뿌리도 모르는데 뿌리 한번 찾기를 해봤어? 씨를 준 조상이 누군지 원튼 원하지 않듯 네가 생겨났잖아. 씨는 조씨 집에서 줬을 것이고 배는 엄마가 빌려줬을 것이고 그렇다고 조씨 집이 너를 책임을 지나 엄마 집에서 너를 책임을 지나 이제 와서 왜? 갈래가 다 있어야만 오는 게 신이야. 신을 잠깐 마중하고 접신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신이 너한테 안착을 하고 내림을 받아 자리자정을 해서 불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걸 감당하는 제자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신, 접신회가 신당 차림 그 다음날부터 손님 보고 유튜브 찍고 그 다음에 뭐 돈 벌고 세상에 그런 신은 없다. 이런 얘기조차 무당들이 안 해주니 네가 꿈을 꾼다. 너의 정신력, 너의 몸주, 너의 혈기, 너의 생각들을 다 잠식해버린 지가 오래됐다고. 영가가. 귀신도 신처럼 흉내낸다고 거기에 왜 빠져드냐고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판단 내면 되는 것을 난 너희들이 참 답답다. 무슨 노력을 하는데 왜 가짜인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 말을 듣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살다가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진짜 선생님한테 와서 맞냐 안 맞냐고 물어보냐고.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줬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런 벌전이 있으니 이걸 제거를 해야 너가 먹을 록이 있고 입을 록이 있고 명도 길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견디고 살 수 있다라고 일러줬겠지.
선생님한테 물을 때 신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선생님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맞다 하면 제대로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니한테서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 근데 너는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는 없고 그냥 무조건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것만 있는 거야. 안 하면은 너가 편하게 못 사니까 안 하면은 뭐 더 힘들게 살 거니까 신당을 모시지 않고 네가 무당처럼 가지 않으면 편하지 않다라는 거는 신바람이나 조상바람을 잠을 재워라는 뜻인데 그렇게 모시지 않고도 잠을 재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 구슬 해보거나 아니면 네가 테스트를 받아봤는지. 유튜브 방송에서 신병 테스트를 받았어요. 받아서 1차, 2차 이제 되고 3차 9단까지 갔거든요. 이제 방울부채 들고 막 징치고 뭘 느껴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살짝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헌녀가 구름을 가르면서 이렇게 구름 안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하고 인사해라 인연아 대신이다. 절해라. 신이 아닌데. 왜 신이 아닌데? 내가 신이야. 근데 그게 선녀가 아니라 귀신이 변복해서 온 거라면 구분할 수 있어? 저는 구분을 못하겠죠. 그러면 네가 본 것이 다 신이고 네가 들은 것이 신이면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 느껴지는 것을 믿겠냐고. 있다 있다 하니까 제가 오로지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이게 신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 내 말은 그렇게 해서 그거랑 연결을 해서 내가 그런가 예, 보다라고 생각했지. 예. 진짜 판단 내본 적은 없잖아. 없어요. 이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절밥을 먹으면서 절밥 기운도 많이 들어왔고 조시 가정에 독승불사도 많이 들어왔고 원앙 여자도 많이 들어와서 꽃대신이라 이름을 짓고 선녀라 이름을 짓고 여태까지 왔고 너를 통해서 남자들한테 웃음을 팔고 꽃처럼 살아보자 해서 자기 원정도 다 풀었고 그리고 네가 살아오면서 여기에 청춘의 여자, 여혼신, 자살기 생각나는 사람 있어? 전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됐다. 어렸을 때요. 귀신이 째려본다.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자였어요. 항상. 그래, 여자. 근데 너가 알고 지내든 아니면 직업 안에 있었든 네가 소문을 들었든 어쨌든 네가 같이 있었던 그곳에서 자살기가 붙은 거는 사실이야. 일을 할 때 벌써 17살, 18, 19살 이렇게 오면서 그 원한기가 붙어가지고 너한테 안쓰럽게 만들고 남자들한테 그렇게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 너를 따라다니면서 원앙 상사되고 상사가 뭐예요? 젊은 귀신이 붙어서 자기가 너를 데리고 요사를 부리는 거지. 신이 되었다가 할머니도 되었다가 선녀도 되었다가 무당집에도 끌고 갔다가 조씨 집안에는 남한테 겁박을 당해서 죽은 조상도 있고 타살의 조상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뿌리를 모르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나. 그러니 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정말로 네가 제대로 된 꿈을 받고 제대로 된 신의 정기를 받고 제대로 된 신이 왔다면 너에게 일러주시겠지. 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은 첫 번째로는 워낙 여자가 많이 들어서서 자기가 대신이 되고 싶고 너의 몫을 잡고 신당에 앉아서 약간 슬쩍 보여주고 슬쩍 들려주고 슬쩍 알아맞추고 말 그대로 전밖에는 못 쳐. 신으로 나를 받쳐준다면 내가 너하고 함께 평생 같이 살겠다. 절대 너는 배신을 못하게끔 신한테 미쳐서 살게끔 그 원앙은 그러고 싶어. 근데 점은 치지만 해결을 못해. 점은 쳤는데 해결 못하면 그 사기꾼 아니야. 맞아. 해결 못하는 신은 사짜야. 근데 과연 그게 조씨 집안에서 원하는 것이었을까? 네가 살아온 것도 일반인이 살아온 것보다 10배로 사연이 많은데 이 복잡한 조상들의 세 갈래 네 갈래가 다 판단이 안 났는데 조씨 집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지. 이제는 내가 보상받고 잘 살아볼란다. 내 죄업을 닦으면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줘야지 하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됐을 때 어디로 가냐? 머리 깎고 절로 가냐? 너 혼자였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 남편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네 목숨 네가 스스로 끊는 수밖에 없지. 여기서는 더 많은 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구슬하면서 내가 실리는 대로 조상 가문은 조상 가물대로 벌전은 벌전대로 공판을 지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자, 해운은과 개면년이여 달의 월간은 9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초나은 날이로다. 기우생의 나는 마시아 대주고 무어생의 나는 조시아 부인이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조시가정 정시명당을 둘러보니 남자 청춘의 죽은 너희 사촌자가 되든 남자 새파란 청춘이 벌써 제일 먼저 들어온다. 누군지 알아? 삼촌이다. 어떤 그래. 남자가 그랬어. 내다. 나 청춘 남자 원앙 상사 조시가정 정시명당의 원앙의 상사. 그래서 너한테 딱 들어와서 너는 내 끼다. 너는 도망 못 간다. 신을 하면 내가 대감 장군이 되고 원앙 장군 내가 되고 글문 대감 내가 되고 약사 대감 내가 되고 지장의 원앙으로 들어서서 아 공덕 삼촌 잘 들이라. 내가 니한테 온 지가 언젠데. 벌써 오래됐잖아. 아 대답을 해라. 네. 맨날 너를 핑 돌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 오늘날에 청춘의 원앙 상사 내가 되어서 아이고 한 잔 술에 청춘을 팔아보고 꽃처럼 살아보고 남자들 품에 웃어라 봐라. 꽃을 한번 피워봐라.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하루살이. 갑자기 살도마. 이제 와서 왜? 아무리 내가 꿈에 니한테 와서 내가 있다고 아무리 해본들 니가 나를 알아주나? 내가 니한테 변복술로 많이 보여줬다. 구름도 보여주고 산신의 벌전으로 죽고 보니 물도 보여주고 구름도 보여주고 말고기다 들짐승이다 날짐승이다 다 먹고 살맞아 죽었으니 나도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집구석이 조시든 정시든 다 무너져 있으니 누가 나를 알아줄 리 없고 난 너무 청춘에 내가 죽고 보니 한이 되고 원이 되고 그래서 부모도 버린 너 그래서 지키자고 도와준다는 게 내가 왔고 원앙인 내가 있으니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도 조금만 있으면 티격이 나고 조금만 있으면은 남자들하고는 소리가 나고 내가 다 떼놓고 왜 니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왔다. 혈기를 타고 곳곳마다 훑어대니 아파 죽겠다. 응?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조시가정의 부정경쟁을 거들 한번 가봅시다. 신받으러 왔어? 아니요. 신받고 싶다며. 인사해라 인연아 대신이다. 절해라. 절하라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냐 인연아. 신이 아닌데. 왜 신이 아닌데? 내가 신이야. 그냥 귀신 아니에요. 증명해봐 내가 그냥 귀신인지. 내가 네 눈을 통해서 꿈도 주고 예감도 주고 직감도 주고. 그만하면 신이지 뭐가 신이야. 인간 니는 볼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나만큼도 안 되는 게 지랄은. 하, 가짜 안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왜 귀신이야? 이 선생님이 집에 와서 몇 마디 했다고 그 느낌대로? 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신은 아니지. 귀신이지. 이거 좀 벗겨주세요. 사이즈가 인연이 졸랄라 신하네. 인연이 졸랄라 신하네. 너하고 둘이서. 내가 너를 점 찍은 거야. 나도 거기서 남자 때문에 목숨을 잃고 배신당해서 나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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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 했는데 안 해주고 먹튀 한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내가 쇼를 했는데 그게 난 죽을지 몰랐어. 그랬는데 네가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집에 왔더라. 일하러. 많이 떨더라. 무서워서. 너무 서럽고 나도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붙어 이렇게 옆에 갔다. 가족 찾아가지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가족 없어. 가족한테 버림받은 지 오래됐어. 내 처지나 네 처지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 옆에 이렇게 슬쩍 가서 너를 타고 한 몸이 된 지 어헌 20년이 다 됐는데 철 들자 네가 그쪽에서 나가려고 그러대. 이 아이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나 좀 내버렸으면. 너를 통해서 몸을 가지고 싶은데 여태까지 너의 몸을 통해서 잘 놀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래요? 귀신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네가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스며들고 여며들고 살 뻗쳐서 들고 그래서 너는 스며드는지도 모르고 내가 네 마음인지 네가 내 마음인지도 모르고
옛날 여자도 너를 통해서 환생하고 싶고 신이 하고 싶고 내가 지금 꼬라지 이래서 그렇지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면 남자들이 뻑 간다. 근데 끝이 항상 안 좋아서 내가 안 하는 것뿐이지. 아이씨 똑바로 들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아. 뭘 뱉어내야 다시 주워 담을 거 아니야 좋은 네. 기운을. 이 안에 꽉 차놓고 있으면 뭐하냐. 해줄 네. 거 다 해줄 거 맞아요. 해주겠다 해놓고는 네. 끝에 항상 칼부림 나요. 내 말이.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귀신이 얘기해도 진정성이 너무 세 인연은. 명확하게 계산을 좀 하고 해야지 인연아. 근데 내가 그 남자한테 딱 현정이 데리고 갈만하면 이 새끼가 가긴 어딜 가. 저 씨발 새끼로 뻥 차는 거야. 그럼 저기서 눈 뒤집어 잡았고 니한테 니 죽고 내 죽자. 야밤도주 하자. 니한테 그런다. 누가? 이 둘이가 둘이는 또 눈 맞지는 않아요. 보통 귀신들은 요렇게 요렇게 눈이 잘 맞거든. 근데 따로야. 이렇게 니를 두고 좌청룡 우백호처럼. 근데 저 외국 사람은 조금 다르더만. 청춘양가가 저 새끼를 왜 못 말렸는지 아나. 조선놈은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데. 양놈이 와갖고 야를 탁 우리 현정이를 탁 낚아채니까 내가 어떻게 매뉴얼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던 게 오니까. 그래서 저 새끼가 니를 싹 이렇게 안고 보쌈을 해갖고 가버렸다. 그러면서 인연하고 작당을 하는 거야.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 현정이가 어릴 때 절밥을 먹고 절에 있었으니 우리가 종교로 한번 조져보자. 둘이가 대동단결. 이 둘이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 여자가 보이고 어떤 날에는 이 남자가 보이고 너한테 사랑받고 물받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노? 너를 신노름? 그래 종교인을 만들어야 돼. 처음에는 신노름까지도 아니었다 네. 현정아. 네 처음에 무당집에 갔을 때 네가 뭐 신이다 아니다 그거에 관심도 없었다 네. 처음에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색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 너 아닌데 왜 저러지? 아이코 종교인이 딱 맞네. 야를 종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무당을 만들자. 그 신당에 올라타고 앉아갖고 니한테 어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야들만 있었겠느냐. 가자! 조씨 가정으로 조부 할아버지 자 여기 타살로 갔던 조상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도 대수대명이 다 못 갔다. 내가 너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뿌리가 있는지 누군지 우리 조씨는 너한테 원망의 대상밖에 안 됐다. 조씨를 단 한 번도 안 찾고 타살 간 이 할아버지 원이 되고 한이 되고 그래서 원대는 이 원한과 손잡았고 원대는 이 청춘과 손잡았고 살아도 산 삶이 아니고 남들이 넘지 못하는 구비구비를 넘었었고 그럴 때마다 나의 원정 한번 풀어달라고 어린 너한테 와서 줄을 놓고 다리를 놓으니 영감을 그렇게 잃은 조모 할머니 공 닦으러 어디 가겠느냐. 내 죄가 많아서 절에 가서 그래 독승불사 그렇게 하면서 여생을 마쳤다. 타살같이 갔던 이 영감하고 이렇게 왔다. 이게 니한테 지금 제일 많은 조상이다. 근데 이 갈래를 모르니 이 원앙 여자는 그 남자를 붙여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이 할머니는 절이라도 다시 가보자 하고 이 할아버지는 남자들만 붙었다 하면 타살같이 이 원앙 남자는 니는 내 거니까 어디 멀리 못 간다고 이제 답이 나왔나. 그러니 오늘날에는 잠시 잠깐 이렇게 풀어주신다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긴장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 얘기들 하나하나씩 듣는데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저의 조상들 잠깐 봤던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얘기하셨을 때 그때 더 깜짝 놀랐고 그 여자는 제가 꿈에서 한 세 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뭐 얘기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꿈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진짜로 이 선생님이 야 어떻게 내 꿈을 진짜로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조상님들 제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공감이 가고 그게 만약에 맞지 않았었다면 제가 모르고 있어도 뭔가 거부감이 있었을 건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 같고 그래서 많이 놀라웠어요 그냥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 하신가요? 이 몸적으로 봤을 때 가슴이 숨쉬기가 너무 편해요 갑자기 지금 숨을 항상 쉴 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크게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숨쉬기가 너무 편해요 가슴이 좀 시원해졌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번 촬영을 다니지만 들리는 말로는 다 PD랑 짜고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약간의 그 생각은 있었어요. 에이 설마 어떻게 해. 나도 다른 무당 가봤는데 저렇게까지는 안 하던데 설마 했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맞추는지 이건 절대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진짜로 제가 확실하게 여기 와서 다 해봤으니까 제 눈으로도 봤으니까 이게 실제구나 이렇게 네, 느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선생님 말씀처럼 오늘 이제 조상님들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실마리를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뭐 씨는 둘째 치고 일단 조상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씨를 이렇게 뭐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님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사례자였나요? 아 오늘은 영적 예찰을 했을 때 한 5, 6년 전부터 상문이 들면서 주당살이 뻗치면서 그때부터 신체적으로 좀 몸이 많이 아프고 뭔가 모르게 꿈에 손목을 자꾸 받고 그러다 보니 무당집에 물으러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물으러 가니까 전부 다 신이 다 왔다고 다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자기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어떤 무당한테 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받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그 일을 파기를 시키고 여기를 신청을 했던 그런 사례자입니다. 그러면 사례자는 신을 받을 운명은 아닌 건가요? 그냥 조상일 뿐인가요? 신을 받을 운명이긴 하지만 신의 감으로서는 아직 너무 벌전이 많고 조상의 불의에서도 살수가 너무 많고 상문도 많고 조상의 불의가 온전하지 못하니 씨를 주신 분도 잘 모르고 신의 벌전으로 이 아이가 겪어온 세월이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외국인 남편을 만나고 외국인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가 상문이 들면서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 혼신 영가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여혼신 자기 직업 안에서 있었던 여자 원앙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대신이 하고 싶고 신이 하고 싶고 장군, 글문도사, 약사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무당집을 계속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이제 깨부시면서 그게 이제 신접이 아니라 귀신접이다. 먼저 일러주고 이 벌전을 닦아서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눅지고 처진 기운이 다 나갔을 때 기도정성 끝에 항원을 받고 신의 꿈을 꾸고 신의 혈기가 열려야만 신으로 갈 수 있는데 몇 년이 걸릴 건데 그때는 신에서 안착해서 앉아서 불리기가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명기가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라고 다 불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벌전이 너무 덮어버리면 그걸 닦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자입니다. 첫째는 지금으로는 몸에 혈기가 너무 젖어있고 음기가 너무 강하고 귀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오늘 무감을 서고 몸을 풀어내면서 영가들이 와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된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고 나니까 풀었을 때는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다 풀고 나니까 이제 몸이 멀쩡해진 것 같다. 그러나 저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맑은 기운이 있는 곳으로 저와 인연을 잡고 닦아낸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오래 묵었던 이 기운들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몸주,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영접하게 해줘서 이 아이가 명을 이어가고 복을 이어가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